부대 차렷! 시청자분께 대하여 경례 필승!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여행입니다. 드디어 제 군대 말년휴가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복장까지 이렇게 갖춰있고 말이죠. 저는 말년휴가를 유럽으로 갔어요. 폴란드, 덴마크. 13박 15일 일정으로 갔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휴가 최대치로 썼죠. 사실 성과제에 막 3일을 추가해서 총 18일 휴가였는데 그건 외박이기 때문에 정확히 휴가가 따라서 해외여행 기간에 포함하면 안 돼요. 그래서 휴가 15일날 한국에 도착한 후 3일은 집에서 쉬었어요. 말년휴가 해외로 나가시려면 휴가 30일 전까지 여행 일정 이런 거 다 만든 다음에 그거에 담당 부서에 보고하고 결제 라인 모두 통과 후 보안 교육 듣고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괜히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여행 계획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아, 그때 머리 길다고 병사 관리하는 간부가 머리 자르고 휴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여행 때문에 놔두고 싶기도 하고 진짜 검사하겠어? 싶어서 안 잘랐는데 전날 밤에 다 검사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혼나고 머리 안 자르면 휴가 못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밀고 나갔어요. 와우, 와우. 지금에서야 말하는데 간부 아저씨, 나 어차피 말년휴가 끝나고 전역까지 10일 남았는데 그때 잘라도 되잖아요. 물론 규정대로 한 거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그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 더 주지 그랬어. 원래는 덴마크 15일 여행인데 경유지가 폴란드였어요. 영어를 배우려고 여러 방법으로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중 폴란드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죠. 혹시 그때 만날 수 있니? 오케이. 그리고 홈스테이 가능하니? 오케이. 우와, 징크해 징크해. 덴마크는 아시다시피 제 친한 덴마크 누나 보러 갔죠. 물론 홈스테이로 숙박비 아꼈습니다. 덕분에 폴란드 3일, 덴마크 10일 잘 여행했어요. 그렇게 휴가 첫날 부대 나오자마자 부대 앞에서 어머니 차 타고 인천공항으로 바로 갔어요. 군복까지 차 안에서 갈아입고 비행기 타기 전 군 간부한테 간다고 연락하고 그렇게 폴란드 바르샤바로 갔어요.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친구가 나와 있었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 직접 차로 픽업해 주시고 그 친구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먹었던 폴란드 음식 중에 삐에로기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만두예요. 삐에로기는 감자 느낌이 많이 났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플라키, 이거는 한국으로 치면 내장탕? 소의 위로 만든 수프인데 저는 닭고기 넣은 버전으로 먹었어요. 와, 진짜 레시피 알아서 한국에서 장사하고 싶은 맛. 그렇게 올드타운, 성요한 대성당, 바르샤바 대학교, 바르샤바 봉기박물관, 와젠키 공원 둘러봤어요. 떠나기 전 BX에서 산 한국 전통술 같은 선물 드렸거든요. 그 친구 가족은 보드카나 폴란드 과자 같은 선물을 줬어요. 다시 한번 징크해. 그렇게 저는 덴마크로 떠났습니다. 사실 지금 여행에서 덴마크에 있는 기간이 37일인데 저번 여행에서 거의 모든 곳을 가봐서 못 보여드린 데가 많네요. 그때 어디를 갔었냐면 코펜하겐은 전망대 룬데토른, 아말리엔 모르성, 인어공주상, 오르스는 댕감레비, 아루스 오르스 쿤스트 뮤지엄. 스카겐은 이번에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아, 스카겐 뮤지엄은 한번 가보시고요. 오덴세도 갔는데 거기가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제가 월요일날 오덴세 당일치기 갔거든요. 안데르센 관련 박물관이랑 생가에 갔는데 월요일은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근처 철도 박물관 보고 왔어요. 떠나기 이틀 전에 로젠보르그 성이랑 프레드릭스보그 성 갔다 왔는데 덴마크 여행 가시면 꼭 가보세요. 덴마크 성 진짜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제 유럽 여행은 끝났고 저는 정확히 12일 후 전역했습니다. 아, 나중에 전역하고 바로 바쁘신 분 계시면 말년휴가가 기회입니다. 여행 좋아하신다면 휴가 모아서 말년휴가 때 제대로 여행하고 오세요. 그럼 필승!